이노스페이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약세 마감했습니다.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주가 공모가 43,300원보다 20% 떨어진 34,450원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공모금은 발사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 확충, 발사체 경량화 및 재사용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, 해외시장 판로 확보,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다중 발사 운용을 위한 양산 기반 확충과 사업 분야 확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